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계속 독해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죠. 한 지문씩. 그래갖고 한 10지문 정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독해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문법들을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었지, 저런 것들이 있었지라고, 계속 리마인드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는 아니죠. 그거 이후로 이제 다시 한번 문법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요. 영어 문법에 대한 기본 강의가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할때 인터넷 강의를 들었을 때. 그게 한 1시간짜리가 막한 60강 되는 굉장히 많은 강의였어요. 한번다 정리를 하려면은 한 60시간이 걸려요. 물론 저는 그거를 굉장히 여러 번 들었어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그 60시간짜리 거의 두 배속으로 들어도 이해를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강사가 하는 농담, 그리고 그 강사가 드는 예문까지도 제가 아, 이 얘기하면서 그거 들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거 예시를 들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배웠거든요. 많이 하고.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다른 친구들, 제 친구들한테도 소개를 많이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걸좀 봤는데, 저처럼 그렇게 자주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미친놈 같았어요. 계속 보고, 계속 보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제 거의 강의들을 이제 계속 듣다가, 보면은,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문법을 한 번씩 다시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10강을 다시 다 똑같이 찍냐? 아, 그건 아니에요. 그지만 그 제가 했던 그 영어 10강을 압축해서 찍는 영상들로 중간중간 제가 독해를 하는 중간중간에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독해도 계속 그냥, 아, 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아,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다가 중간에 그냥 제 문법 요약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 그냥 또 들으시면 돼요. 계속 똑같은 거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하면서 그 예문은 요번에는 좀 많이 들지 않고 요번에는 제가 찍었던 10강을 그냥 한 번에 압축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열그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수준의 그 실력의 모의고사, 실력의 글로서 지금 10강을 했는데요. 제가 그거를 분석하면서는 제가 여태까지 가르쳤던 그 10강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의 문법들은 잘안 들어가 있었지만, 하지만 제가 10문제, 10지문을 했다는 건 굉장히 많은 그 문장을 읽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제가 가르쳤던 이 짧은 10강의 모든 문법이 다 들어 있었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입증이 된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쯤 다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을. 자, 우리 그 예전에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1강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나요?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을 얘기했었어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뭐막 이거를 아뭐 했었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흘려 듣고 그냥 아 그랬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영어는 논리어라 그랬고 한국어는 정황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는 뭔가 논리적으로 따다다다닥 있어야 되고요. 한국어는 그냥 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는 언어라고 했어요. 그죠? 그거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영어는 위치어, 한국어는 토시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은 은, 는, 이, 가가 붙으면 무조건 주어야. 을, 을이 붙으면 무조건 목적어야.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해, 사랑해 너를 나는, 사랑해 나는 너를 해도 문장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미가. 하지만 영어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주어는 항상 어디 와야 된다? 앞에 와야 된다. 제일 앞에. 그죠? 그 다음에 동사는 그 다음에 와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타동사가 필요하면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의 순서가 딱딱딱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그 순서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John loves Mary 라고 했으면은 존이 메리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거 두 개의 위치를 바꿔버립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Mary likes John's. 이렇게 되죠. 그러면 메리가 존을 좋아하는 게 되죠.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위치가 항상 정해져 있다.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좋은 점이죠.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 위치별로 해석하는 법만 알면은 해석은 쭉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영어는 후치수식을 하고요. 한국어는 전치수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어젯밤 비 오는 날 우리 아버지가 사다 주신 선물 뭐 아니면은 뭐 내 장난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 장난감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요 많은 것들이 지금 수식을 했잖아요. 한국어에서는.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데? 장난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the toy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That my father brought for me yesterday 또는 last night in the rai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 오는 날 저녁에 뭐 어제 저녁에 사다 주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장난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영어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수식을 쭉 꾸며준다고 했어요. 방향이 여긴가요? 이렇게 쭉 꾸며준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용어 정리를 했었어요. 네, 두 번째 강의는 용어를 정리해가지고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의문사 또 하나 뭐 있었는 것 같은데? 명형 동, 부, 의. 이 정도면 끝난 것 같아요. 보통 8분서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명사는 뭐였어요? 이름 붙여진 모든 것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그냥 뭐 컴퓨터, 카메라, 뭐 마이크 이런 것들. 자, 동사는 뭐였어요? 뭐뭐 하다 라고 해석되는 것들. 그런 거 다 동사라고 했었죠. 달리다, 때리다, 비추다, 뭐 따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형용사는 뭐라고 했어요? 뭐뭐 한 이라는 뜻이었죠. 뭐뭐 한 또는 는으로, 니은으로 끝나는 거. 그래서 행복한, 뭐 따가운 또는 가려운 이런 것들이 형용사라고 했었어요. 자, 다음에는 부사가 있었죠. 부사는 문장의 의미를 그냥 단순하게 꾸며주는 놈이라고 했어요. 역할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빠르게 이런 것들 문장에서 없어도 되죠. 그는 달렸다 상관없는데 그는 빠르게 달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부가적으로 붙는 놈들을 부사라고 했어요. 마지막 의문사가 있었죠. 자, 의문사는 뭐였어요? 의문사는 when 뭐 how 뭐 우리가 말하는 육하 원칙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의문사라 그랬습니다. 자, 용어 해설 끝. 그죠?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세 번째를 뭘 했냐면요, 보통은 제가 짝 개념을 가르쳐요. 자, 짝 개념 너무 오래됐으니까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처음 짝 개념 뭐였어요? 주어와 동사죠. 자, 두 번째 짝 개념 뭐였어요? 타동사가 있으면은 그의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하나 또는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세 번째 뭐였어요? 전치사가 있으면 그의 짝꿍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전치사의 짝꿍은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뭐 있다 그랬죠? 명사 또는 동명사가 전치사의 짝꿍이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나셔야 돼요. 근데 WH절도 들어갈 수는 있었어요. 제가 이 예외를 보통 얘기를 잘 안 해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고1 모의고사를 풀면서 한번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하나 지금 얘기를 또 해줄게요. WH절도 나옵니다. 의문사가 포함된.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약간 추가적으로 한다 그랬죠. 비동사 다음에 보어 나오는 거. 그죠? 비동사 다음에는 보어가 나온다. 근데 이건 필수는 아니죠. 왜? 비동사가 자동사일 때는 존재하다 라는 해석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 영어 한국어 차이, 두 번째 용어 정리했고요. 세 번째 짝 개념을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문법 공부, 해석을 위한 문법 공부가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럼 문장 제일 처음에 아까 오는 게 뭐였어요? 주어였죠. 그래서 이제 주어를 알아보는 거예요. 잠깐 주어를 말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떠한 공부든 내가 이 한 분야에 쭉 과목을 공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목차를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목차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아, 처음에 영어 차이점
그 다음에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들어가기 앞서 갖고 그냥 이 사람이 좀 강조하는 그냥 좀 특이한 거 하나 있었어. 그게 짝 개념이었어.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어 공부하려면 제일 처음 뭘 알아야 돼? 주어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동사를 알아야 돼. 주어랑 동사 알면은 그 다음에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 구조는 오형식을 알아야 돼. 왜냐면 그 다음 구조들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자, 오형식을 알아서 전체적인 문장이 딱 생겼어. 근데 이 문장을 조금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좀더 복잡해진단 말이야. 뭐 때문에? 수식 구조 때문에. 그럼 후치 수식을 배워야겠네. 그럼 이제 후치 수식을 포함해서 문장이 다 커졌어. 근데 이 문장이 하나가 통째로 플러스 원 플러스 원처럼 하나 더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럼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뭔데? 부사절이 막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부사절을 배워요. 부사절을 배우면서 부사절 이제 접속사가 생략되는 분사 구문을 배우게 돼요. 그럼 문장이 이렇게 쭉 길어졌어요.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 예외 문법 사항이 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순서가 바뀌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들을 도치라고 해서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알려줬던 영어는 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뼈대를 잡았죠? 이제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기억나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영어랑 한국어. 맨 처음에 영어가 뭔데? 한국어랑 뭔 차이가 있는데? 그 다음 뭐였어요? 그 다음. 까먹었어. 원래 그래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그다음에 용어 정리를 한다 그랬어요. 왜? 배우려면 뭐 명사, 형용사 이런 거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다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강조하는 저만의 문법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짝 개념, 그죠? 짝 개념을 배웠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배워야 돼? 문장을 제일 처음 시작해야 돼. 문장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 주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주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주어 알아야 되죠. 주어 다음에 뭐 들어간다고요? 뭐 나온다고요? 동사 나온다고요. 그죠? 그럼 동사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동사인지. 그럼 동사까지 알았어. 그럼 이제 이 동사로 인해서 문장이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해서 어느 정도 구조는 조금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게 오형식이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주어, 동사랑 그 뒤에 구조까지 알았어요. 자, 그쵸? 그다음에 이제 문장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명사. 그거를 꾸며주는 놈들이 있다 그랬죠? 그게 수식이잖아요. 그럼 수식 때문에 수식을 알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 문장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단문에 대해서.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돼? 부사절로 인해서 두 배가 된다고. 그죠? 뭐뭐 할 때, 뭐뭐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게 더 커지잖아요. 여기 더 커졌어요. 이제 다 배웠어. 오케이. 그러면은 부사절에서 이제 접속사 지우는 거 하나 배운다 그랬죠? 분사 구문 배웠다 그랬죠? 그죠? 이제 다 배웠어. 쭉다 알아요. 그럼 이제 뭐야? 예외 사항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위치에 대한 예외 사항인 도치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 이 인덱스를 일단 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베스트는 여기서 살까지 혼자 붙일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한번 가봅시다. 자, 주어. 주어는 우리 뭐가 주어라 그랬는지 자, 제가 빠르게 한번 얘기할 테니까 기억이 나는지 한번 봅시다. 명, 대명, 동명, 투부정, 절. 다시 명, 대명, 동명, 투부정, 절. 다 기억이 나나요? 주어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명사가 나왔다. 주어예요. 제일 처음에 대명사가 나왔다. 그것도 역시 주어입니다. 그다음에 명, 대명, 동명. 제일 처음에 동명사가 나왔다. 주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swimming is one of my hobbies라고 하면은 다시 swimming is one of my hobbies라고 하면은요. swimming 수영하는 것은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투부정사도 주어가 될수 있다 그랬어요.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역시나 해석을 뭐뭐 하는 것은. 그래서 to swim is one of my hobbies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하는 것은 내 취미 중 하나야라고 할수 있었죠. 자, 그다음에 대절도 역시나 올수 있습니다. 또 정확히는 명사절이죠. 명사절이 올수 있어요. 명사절은요. that 주어 동사에서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that the Mike likes Johnson as true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요, 마이크가 존슨을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이야. 그렇다는 사실은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은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죠? 다시 1번 명사, 2번 대명사, 3번 동명사, 4번 투부정사, 5번 명사절 이렇게 온다 그랬어요. 기억하죠? 자, 근데
3, 4, 5, 즉 ing 투부정사 명사절은요 길죠 조금. 왜? ing도 그냥 ing만 오면 좋은데 목적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동명사의 동사가 타동사여서. 예를 들면은 뭐 riding a bike in the playground라고 하면은요, riding a bike, 바이크를 타는 것이 되는 거죠. in the playground라고 하면은요, 그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 이게 하나의 묶음이 되잖아요. is dangerous 하면 그것은 위험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문장이. 자, 그럼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이걸 뺀다고요. 어떻게 뺀다고요? 가주어 is를 넣고 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주어 is를 넣고 다 뒤로 뺀다 그랬어요. 3, 4, 5번 역시나 똑같이. 그죠? 그래서 it is dangerous. 그다음에 riding a bike in the playground라고 하면은 되겠죠, 문장이. 자, 똑같습니다. 투부정사도 it is important to inform your employees about that stuff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it i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데요? To inform, 알리는 것은 누구에게? Your employees, 너의 그 직원들에게. About that stuff.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절도 역시나 들어갈 수 있죠. 우리, 제가 지금 갑자기 스쳤어요. It is believed that, blah, blah, blah. 다시. It is believed that, blah, blah, blah.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blah, blah, blah라는 사실이 is believed. 믿어진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by most people. 이러면은 그냥, 뭐,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라고 해석이 되겠죠. 모의고사 지문 중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It is often believed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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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던 거 구조가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었어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뭐 아무튼 그래서 주어, 뭐 있다고 그랬죠? 명, 대명, 동명, 투부정, 절.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주어를 배웠어요. 자,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동사. 동사가 들어가야죠. 우리 동사, 형태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을 하나요? 자, 봅시다. 여섯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형. 기억나죠? 그 다음에는요, 과거형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완료형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진행형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조첨형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완료형, 혼합형이 있었어요. 자, 당연히 까먹겠죠. 자, 처음부터 봅시다. 자, 일반형. 우리가 아는 그 일반, 그 뭐라 그래. 동사원형. 동사원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 아우, 어려워. 그냥 주어가 한 개일 때. 주어가 하나일 때, 그때는 S가 보통 붙는다고 했어요, 동사에. 그죠? 자, 그다음에 과거형. 과거형은 우리 막 배우는 거 ED 붙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과거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완료형은요. have PP, has PP, had PP 이런 거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has, have, had PP. 근데 그거 들어가는데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그냥 과거로 한다고요.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그냥 과거로 한다고. 그죠? 자, 그다음 뭐였죠? ING. 진행형 있었죠? BING, BING. BING는 뭐만은 중이다가 된다 그랬죠. 그죠? 뭐만은 중이다. 근데 드문 경우에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진행형은 가까운 미래를 얘기한다 해서 뭐뭐 할 것이다. 약간 이러한 해석도 된다고도 합니다. 그렇게도 쓰여요. 사실 실제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I'm going to school this morning. 이러면은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가고 있어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혼합형이 있었죠. 합친 거.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일반, 과거, 조첨형. 조첨형 안 했네요. 조동사의 첨가형.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이 나와서 그 조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주고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나머지 것들이 이제 합친 게 혼합형이라고 했었죠. 해석은요.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합쳐주면 된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웠나요? 괜찮아요. 계속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동사를 배웠어요. 그럼 이제 5형식을 배워야 돼요. 5형식은 뭐 있어요? 1, 2, 3, 4, 5형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1형식은 자동사만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선생님, 자동사가 뭐예요?
아, 오케이. 모를 수 있습니다.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하는 거 알려줄게요. 자, 자동사는 뭘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물을 수 없는 동사. 타동사는요, 뭘이라고 물을 수 있는 동사예요. 자, 봅시다. 달리다.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뭘이라고 물을 수가 없죠. 자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부수다. 부수다. 자동사요, 타동사요? 네, 타동사죠. 뭘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뭐, 때리다. 타동사죠. 달리다. 자동사죠. 자다. 자동사네요. 먹다. 타동사네요. 자, 다 구분됐죠? 자, 이 형식은요, 자동사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그리고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알파는 뭐, 부사 같은 거, 부사절 같은 거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 형식은요, 비동사. 다음에 보어 들어가는 형식이에요. 또는 비동사가 아니라 다른 것도 뭐 나올 수 있어요. look 이런 거, 뭐 어떠어떠해 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어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형태 어렵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3, 4, 5가 타동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하나 들어가는 게 3형식, 두개 들어가서 해석을 에게 을르이라고 해석하는 게 4형식, 그다음에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들어가는 게 5형식이었어요. 그죠? 자, 3형식은 뭐뭐 을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목적어를. 그래서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를. 이렇게 하면 문장 끝. 자, 4형식.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 두개 들어간다 그랬죠?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하면은 4형식이라고 그랬죠. 보통은 어떤 동사가 많이 들어갔어요? 주다라는, 주다와 관련된 동사가 많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빌려주다. 돌려주다 또는 건네주다 이런 것들이 보통 4형식에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에게 을를 땡땡 해주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 문제는 5형식이 조금 어려웠죠. 5형식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가 나오는데 그 목적 보어가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두 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 그러니까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투부정사라고 하는 게 이제 형용사 나오는 부분이고요.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끔이라고 하는 게 이제 투부정사가 나오는, 목적 보어로 투부정사가 나오는 구조라고 했어요. 그죠? 일반적인 구조고요.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동사원형한다고라고 동사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문법 문제에서 많이 나왔어요. 동사원형 오는 게 뭐였어요? 첫 번째. 사역 동사가 있었죠. 사역 동사. have, let, make.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원형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변태 동사 하나 있다 그랬죠? help. help는요, 투부정사도 오고 동사원형도 온다 그랬어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나올 거예요. have, let, make 몇번 했었어요. 사실 제가 지금 그 분석 열지문 하면서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각 동사도 있었어요. 지각 동사는 뭔가 이렇게 오감을 이용한 오감 동사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놈들은 뭐 예를 들면은 보다로 합시다. 그러면 주어는 보다도 이제 지각 오감을 뜻하는 거니까 주어는 보았습니다.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ing 또는 동사 원형 둘 중에 하나가 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주어는 오감을 느꼈습니다.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는 것을 또는 ing 하는 것을 정도로 해석을 하면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형식 끝났죠. 자, 5형식 끝났어요. 이제 문장을 전체적인 한 문장 짧게 하나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있었어요? 그 문장을 풍요롭게 하는 수식이 있다 그랬어요. 수식은 뭐가 있어요? 후치수식이라고 했죠, 영어는. 그럼 뒤에서 꾸며주는 게 뭔지를 보면 돼요. 자, 근데 꾸며주는 거는 제가 명사를 꾸며주는 걸로 한정합니다. 자, 명사만 꾸며줄 수 있다. 이렇게만 일단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게 뒤에 어떤 구조가 있어서 이렇게 꾸며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구조가 뭔가 이제 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한 5개였나 6개였나? 한번 해봅시다. 자, 전치사와 짝꿍이 와서 꾸며주는 경우 있었죠?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죠? 전치사와 짝꿍이 꾸며주는 거. 그래서 제가 전짝 후치수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 하는, 했던 명사.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 하는, 했던 명사. 그죠?
그다음에는 관계사절이 꾸며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조금 길고 복잡했었어요. 그죠? 자, 일단 관계사절이라고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다음 네 번째 뭐였어요? ing, pp 또는 형전짝 구조로 해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ing로 꾸며줄 때는 뭐뭐하는 중인 명사, pp로 꾸며줄 때는 뭐뭐 된 명사, 뭐뭐 당한 명사, 그다음에 형전짝일 때는 그 의미를 줘서 꾸며주면 된다고 그랬죠. 형전짝은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는데 형용사, 전치사, 짝꿍으로 이루어져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basket full of flowers라고 하면은 꽃으로 가득 찬 바구니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ing 했고 pp 했고 형전짝 했고 그 다음에 후주 명사 있었죠? 후주 명사. 후주 명사는 해석을 분리해서 해야 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 해석을 분리해서 해야 된다. 일단은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좀더 자세하게는 제가 했던 그 문법 그 강의를 한번더 들어보면 더 좋고요. 알았죠? 일단은 왜냐면 지금 제가 강의를 지금 찍고 있는데 보니까 한 26분, 26분이 막 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면은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식은 그렇게 있었고요. 관계사절. 관계사절 수식은 또 여러 개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뭐였어요? which, that, 그 다음에 who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나와서 명사 다음에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which, that, who 또는 whom이 나와서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명사 다음에 who, whom, which, that 이게 생략이 되고 주어 동사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 명사 다음에 where, when, 그다음에 why, how의 대용어인 that 이런 놈들이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생략이 돼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바로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자, 기억이 나셔야 돼요. 제가 예문은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왜? 예문은 제가 예전에 찍었던 강의를 들어가면 거기도 나오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알고 있다가 아 그냥 그런 거 있었지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까지 하면은 이제 후치수식을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럼 문장 하나가 완료가 됐어요. 이 문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사절에 의해서 하나 더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문장이 이제 되게 커진다 그랬죠. 자, 그럼 부사절이 뭔데?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가 돼서 다시 한 문장이 또 생기는 거야. 우리가 배웠던 게. 자, 그럼 그 부사절 접속사는 뭔데? 뭐 예를 들면은 because 주어가 동사였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whil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또는 if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했기 아 주어가 동사 한다면 이런 거 있었고요. until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뭐 요런 부사절 접속사가 생기면서 문장이 더 커진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안 놔도 돼요. 뭐 지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문장이 되게 커졌어요. 그죠? 자, 근데 이 부사절은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분사 구문을 만드는 법. 1번.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 같은 경우에 부사절의 주어를 지운다. 2번. 부사절의 동사를 ing로 바꾼다. 3번. 접속사를 지우려면 지우고 의미를 좀 살리고 싶으면 살린다. 그죠? 4번. 바꾼 동사가 being일 땐 being을 생략한다. 까지가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분사 구문은 보통 어떤 형태가 돼요? 처음에 ing 또는 pp가 나오고 띠디디디 가다가 콤마가 딱 찍혀요. 자, ing pp가 나오고 띠디디디 가다가 콤마가 딱 찍히고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럼 얘는 아, 분사 구문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또는 문장이 나오고 나서 콤마 찍고 ing나 pp가 나와요. 그것도 역시나 아 분사 구문이겠구나. 근데 여기서는 콤마가 없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뭐 그래서 요렇게만 해석을 하시면은 부사절까지 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주어 했고 동사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오형식을 했어요. 그죠? 구조를 알았고 더 문장에 살을 붙이는 후치수식을 배웠어요. 이 후치수식을 배운다면 문장 하나가 완성이 됐는데 더 커지는 부사절 배웠고요. 부사절에서 조금 하나 더 하는 분사 구문까지 배웠어요. 자 이제 뭐 남았죠? 예외가 남았죠. 자, 예외는 뭔데? 영어는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며. 근데 예외가 몇개 있다고. 위치가 바뀌는. 그게 이제 도치죠. 그러면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배운 게
지금 약간 영상이 튀었어요. 근데 어서부터 제가 못했는지를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조금 전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문장을 그러면은 맨 처음에 영어와 차이점을 배웠고 용어를 정리했고 그다음에 뭐 했죠? 짝 개념을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주어를 배웠고요. 그다음에 동사를 배웠고요. 그 뒤에 뭐가 오는지 오형식을 배웠어요. 문장이 이제 더 커져야 되니까 수식, 후치수식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 문장이 두 배가 된다 그랬죠? 뭘로 인해서? 부사절로 인해서 두 배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다음에 분사 구문. 부사절에서 나온 파생어 문법인 분사 구문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뭐 남았다고요? 소리가 잘안 나. 뭐가 나온다고요? 이제 도치를 배워야 돼요. 왜? 영어는 제가 위치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치가 중요하다고. 근데 이 위치가 바뀌는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도치입니다. 자, 그럼 도치는 우리 처음에 뭘 배웠냐면요. 의문문 도치를 배웠을 거예요. 의문문 도치. 그래서 물음표가 생기는 때는 우리가 바뀌잖아요. 그 의문문 도치가 하나가 뭐 있었어요? 주어 동사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비동사와 주어가 바뀌어요. 비동사와 주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I am a boy인데 am I a boy? 하면 내가 소년인가? 나 성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조동사와 주어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You can do it이죠. 너는 할수 있다. 근데 can you do it? 너할수 있니? 이렇게 바뀌는 경우. 그다음에 do, does, did 다음에 주어가 바뀌고 그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그래서 예를 들면은 you killed the man 이러면은 너그 남자 죽였잖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did you kill the man 이러면은 너그 남자 죽였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의문문 도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세 가지 처음 뭐였어요? 그래요. 비동사와 주어 바꾸는 거. 자, 두 번째 뭐였어요? 조동사와 주어 바꾸는 거. 자, 세 번째 뭐였어요? Do, does, did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거. 이렇게 배웠죠. 자, 그러면은 그게 일단은 의문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의문문 도치고요. 두 번째 도치는요. 유도부사 대열에 의한 도치입니다. 자, 맨 처음에 유도부사 대열과 나오고요. 비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옵니다. 주어 동사가 바뀐 거예요. 부사도 여기 유도 부사가 앞에 있으면서. 그래서 유도 부사가 앞에 오면서 주어 동사가 바뀝니다. 근데 주어랑 지금 비동사 다음에 주어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비동사가 지금 자동사로 쓰였네요. 보어 없이. 자, 비동사가 자동사로 쓰일 때 제가 해석 뭐 있다 그랬어요? 있다, 존재하다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열 비동사 주어가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There was a man. 이러면은 뭐예요? 한 남자가 있었지. 이런 말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도치는요. 마지막 도치가 뭐 있었더라? 제가 항상 가르치는 것 중에 의문문 도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열 유도부사 있고요. 아, 부정부사구가 앞에 있는 경우에, 의문문 도치가 된다는 거. 그거 하나 하면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제가 항상 듣는 것 중에 노래가 있죠. Little does she know that when she left that day, how long it has she took my heart. 그러면은 little이라는 부정 부사가 먼저 들어가고요. Does she know가 의문문 도치로 바뀌게 되죠. Little does she know라고 하면은 거의 이거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거의 알지 못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That 이하의 사실을 when she left the day 그녀가 그때 떠났을 때, she, 그녀는요, took, 가져갔습니다. My heart. Along with her, took my heart. 그래서 그녀와 함께 나의 마음, 나의 그 마음도 가져가 버렸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문장도 있었죠. 자, 그러면은 다 끝났어요. 자, 제가 알려드렸던 문장은 다 끝났고요. 제가 지금 10개의 문장을 분석하면서 모든 해석이나 문법은 다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법에서 모든 문법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나요? 뭐 거의 맞아요. 거의 제가 알려둔 이 10개의 문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의 어법 문제는.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거예요. 그거가 뭐냐? 그 해석을 위한 문법이죠. 그러니까 이 문법 딱요 10개만 딱 알아두면요. 해석을 다할수 있어요. 문장 구조가 보여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단어. 단어 열심히 공부하는 거랑 하나는 뭐? 영어적 해석 순서에 익숙해지는 것. 그게 뭔데요?
나는 알았어, 그가 뭐 했다는 사실을. 라는 말을 들으면은 나는 그가 뭐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라는 게 한국어처럼 입력이 돼야 돼요. 그 영어를 썼으면은 그 영어를 읽는 순서대로 나도 이거를 이해를 따라가야 돼요. 제가 그거는 어떻게 기른다 그랬어요? 계속 읽어보고 계속 그 애들의 방식대로 읽고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한국어로도 하는 것보다는 영어적으로 자꾸 영어 순서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말도 트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국어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불빛을 보기 위해서 이것은 중요해. 불빛 아니자. 불빛을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보기 위해서 영화를 집에서 어두운 상황에서 이것은 중요해 조절하는 것을 불빛에 새기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됐어요? 다시. 이게 되게 영어적으로 말하고 영어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보기 위해서 그 영화를 우리 집에서 어두운 데서 이것은 중요해 조절하는 것은 불빛의 세기를.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돼요. To watch the movie in my place in the dark, it is important to adjust the strength of lightness, light.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뭐 맞을라나? 맞겠죠? 뭐 이해는 될 거예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순서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1번이에요. 우리가 영어를 해석하고 말하고 듣는 데 있어서. 근데 이걸 우리가 계속 듣는 걸로만 연습하고 그러면은 효과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일단은 글을 좀 띄워놓고 이 순서에 대한 나의 생각의 흐름이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알아줬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방법이 뭐예요? 영어 계속 외우면서 계속 문장을 해석하는 거를 계속 봐야 돼요. 근데 내가 해석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틀릴 수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여러분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저 같은 사람이 계속 해석하는 걸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인터넷 강의를 했을 때 굉장히 혁명적이었던 거는 선생님들이 항상 책을 펴놓고 야 읽어봐. 자 이거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했던 그런 수업 방식에서 저는 되게 혁명적이었어요. 칠판에 지문이 다써 있고 이 지문을 막 선생님이 막 이거 주어 이거 동사 이러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 난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이 맨날 그냥 책 펴놓고 그냥 해석하고 아니면은 야뭐몇 번이 읽어 해석해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그냥 계속 아 뭐야 이거 어려워 왜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거의 해설지 읽듯이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야. 선생님의 사고의 흐름을 내가 볼수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이점인데요. 저는 그런 걸못 느렸다가 인터넷 강의 때확 느꼈어요. 그런 최첨단,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첨단 장비였어요. 그 당시에 프로젝트를 칠판에 싸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최첨단이었어요. 요즘은 막 모니터 막 이런 데에다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딸깍 누르면 막다 나오고 막 이렇게, 딸깍딸깍 하고 막, 손으로 막 터치스크린 해가지고 막다 하잖아요. 저 당시에는 그빔 쏘는 게 굉장히 혁명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좋은 환경은 누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단어 계속 외우고 모르는 거 계속 확인하면서 제가 해석을 하는 거를 그걸 계속 따라가는 거 그런 거를 좀 열심히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단어 아 아니요 문법에 대해서 10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다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처음에 뭐 배웠어요?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죠. 두 번째. 용어 정리했죠. 명사, 동사 무엇인지. 세 번째, 짝 개념이 뭔지 배웠어요. 왜? 이거 문법 풀때좀 중요해요. 그다음 뭐였어요? 처음이니까 주어를 배워야겠죠. 그다음 주어 다음 나오는 동사 배웠죠. 동사 다음에 어떤 형
형식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전개될지는 5형식에서 배웠어요. 자, 이제 문장을 하나를 끝냈어요. 근데 문장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수식을 배웠어요. 수식은 뭐가 있었어요? 빠르죠? 괜찮아요. 수식은 뭐가 있었어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건데 전자 후치 수식이 있었고요. 투부정사 후치 수식이 있었고요. 관계사절 후치 수식이 있었어요. 자, 관계사절은 다시 관계대명사 동사 나와서 동사하는 명사,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동사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관계대명사 생략하고 주어동사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그 다음에 관계부사 나왔죠. when, where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주어동사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그다음에 그것도 생략돼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나왔었죠. 빨라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다음에 ing나 pp나 형전짝 후치수식이 있었죠. ing는 뭐뭐 하는 중인 명사, pp는 뭐뭐 된 명사. 형전짝 후치수식은 그거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형용사 전치사 짝꿍에 준해서.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였냐면은 형전짝 다음에 후주명사. 후주명사는 두 개를 나눠서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후주명사는 제 예전 강의를 들으면은 몇 개 예문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보세요. 좀 시간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치수식까지 배웠으면 문장이 다 이제 됐죠. 이거 두 배로 만드는 게 뭐라고요? 부사절. 그래서 부사절 배웠죠. 자, 부사절 다음에 이 부사절에서 나온 파생 문법 뭐 있었어요? 분사구문 있었죠. 자, 분사구문 어떻게 한다고요? 주절이라 부사절의 주어 똑같으면 지우고, 부사절의 동사 ing로 만들고, 빙이면 없애주고, 접속사는 살리면 살리고, 줄이려면 지울 수도 있고. 가장 흔한 해석은 뭐뭐 하면서가 가장 흔하다고 했죠. 해석은. 그죠? 선생님 너무 빨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후치수식 끝났어요. 이제 부사절이랑 부사구문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뭐라고? 예외가 있다 그랬죠. 영어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위치를 바꿔주는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의문문 도치. 의문문 도치 처음 거 주어와 비동사 바꾸는 거. 두 번째 조동사와 주어 바꾸는 거. 세 번째 부정부사구가 앞에 있을 때 그 다음이 의문문 도치가 되는 거. 그렇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그죠? 그게 의문문 도치였고요. 잠깐만 헷갈렸다. 의문문 도치는 미안합니다. 주어와 비동사 바뀌는 거, 조동사와 주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마지막에 뭐였어요? do, does, did랑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이렇게가 의문문 도치였어요. 미안합니다. 자, 두 번째가 유도부사 대열 비동사 주어 나와서 해석은요. 주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고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부정부사구 도치였죠. 그래서 부정부사구가 앞에 나오고 주어동사, 그 다음 주어동사가 바뀐다고요. 의문문 도치로. 그럼 도치도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10강 끝.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또 독해를 공부하면은 조금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지문 10개 하고 이렇게 한번 다시 확인. 지문 10개 하고 다시 확인. 이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하면서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